사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오늘 자유, 정의, 진리의 전당인 고려대학교를 떠나 미지의 세계를 향해 힘찬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고려대학교에서 교수님, 학우들과 함께 학문을 연마하며 진정한 지식인으로 거듭났으며 나의 진정한 꿈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나서는 개척정신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대학이 인생의 최정상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고갯마루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대학은 세상 모든 지식을 알려주는 성공의 지름길이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찾기 위해 많은 질문이 가능한 성찰의 둥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운 지식보다는 지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강의와 책을 통해 배운 객관적 형식지보다는 깨닫는 지식, 지적 대화나 토론을 통해 나에게 체화된 지식, 즉 안목지를 더욱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헤쳐나갈 이 세상은 21세기 들어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과학기술 발전은 그동안 인류 전체가 이룩한 과학기술의 발전보다 훨씬 많은 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배운 형식지의 반감기는 지속적으로 짧아질 것입니다. 저는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여 편안한 직장을 찾기보다는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지성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제 미지의 세계로 항해해 나가는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을 보태려고 합니다. 21세기는 개척하는 지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끝없이 개척하는 정신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아마 20, 30년 후 미래에는 여러분이 우리나라나 서울에서 지내는 시간이 1년의 절반도 안 될지 모릅니다. 21세기 미래에는 시간과 공간이 무한히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24시간 사회를 살게 되고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매년 디자인 조형학부의 졸업 전시회를 참석합니다.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날 수 있어서 언제나 즐겁게 들르곤 합니다. 지난해는 11월에 100주년 기념관 전시실에서 졸업전이 열려서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마침 그곳에서 이번에 디자인 조형학부를 졸업하는 조준음 학생을 만났습니다. 조준음 학생은 2016년 오토 디자인 어워드 글로벌 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뛰어난 인재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일본을 비롯해서 전 세계 11개국에서 총 338개의 작품이 공모가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랑프리 대상을 우리 졸업생이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조준무 학생은 졸업을 하면서 그날 이야기가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 디자인 센터에 스카웃이 돼서 이번 4월에 일본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활동 영역이 한국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도 이제는 세계를 무대로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끝없는 도전 정신으로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래 세계의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는 것을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타이거 맘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일대 로스쿨의 에이미 추아 교수는 제국의 미래라는 책에서 인류 역사에서 제국이 된 나라들의 공통된 특징은 다른 민족을 자기 사회에 과감히 포용했다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당나라는 능력 있는 신라 문인들을 고위 관직으로 등용을 했고 스페인 제국은 제국이 되기 전에 이슬람 문화를 수용했습니다. 네덜란드가 또한 제국이 될 때에는 유태인을 받아들임으로써 제국으로 번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취업난이라고도 하지만 취업한 지 1년도 못 돼서 직장을 떠나는 대학 졸업생들이 거의 30%에 가깝다고 합니다.
직장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를 물어보니까 무엇보다도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조직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다른 사람과 끝없는 경쟁을 통해 살아남은 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혼밥, 혼술을 즐기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서는 전문 지식과 같은 인지적 능력보다는 사회적 능력이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지적, 신체적 능력은 컴퓨터나 인공지식 또는 로봇과 같은 과학기술에 의해 대체될 것입니다. 하지만 협업, 공감과 같은 사회적 능력은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으로 그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칼럼니스트 클레어 케인 밀러가 2015년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 의하면 1980년 이후에 가장 빠르게 성장한 직업은 전문 지식보다 고도의 사회적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2000년 이후 임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직업도 인지적 기술뿐 아니라 사회적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해커만 교수도 페리 유치원 실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통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인지적 교육 대신에 사회성, 자제력, 성실성 교육을 강화한 아이들의 사회적 성취도나 행복감, 소득 등이 일반 아이들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밝혀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은 고려대학교에서 전공 지식뿐 아니라 자유, 정의, 진리의 고대 정신을 잘 갖고 온 고대인들이기 때문에 21세기에 걸맞는 인재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905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전 풍전등화와 같은 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 교육구국의 건학 이념으로 고려대학교를 세운 선각자의 정신을 우리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해방 후 시대의 아픔을 껴안고 민주화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4.18 정신과 민주화 항쟁의 정신을 우리는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화를 위해 먼 이국 열사의 나라에서 땀을 흘려 헌신한 많은 선배들로 인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역사를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세기를 맞아 고려대학교는 또다시 우리 사회에 미래의 길을 밝혀주는 선구자가 되기 위해 긴 장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교육의 혁신을 통해 대학의 미래를 먼저 열고 개척하고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협업, 융합, 집단지성, 집단수교와 같은 집단적 문제 해결을 위해 최고의 교육과 에코시스템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학 최초로 입학처를 인재 발굴처로 바꿔서 고교 3년 과정의 성과평가와 심층 면접을 통해 대부분의 학생들을 올해부터 선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자유, 정의, 진리의 교양과목이 신입생 필수과목이 되고 플립트 클래스로 이루어진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21세기 대학의 미래를 미리 보여줄 SK미래관, 파이빌, CCL, 엑스거라지, 메이커스페이스와 같이 함께 모여 상상하고 도전하는 공간이 고대 캠퍼스에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 대학 중 가장 많은 289개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의 지성인을 키우는데 우리 고려대학교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고대생이라면 가정 형편에 상관없이 동일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원하는 필요 기반 장학금 규모가 국내 대학 중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지난해 고려대학교는 평판더와 대학 경쟁력에서 전 세계 4,700여 개의 유수 대학 중에서 당당히 세계 90위를 달성하였고 2년 연속 100대 대학에 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21세기 미래를 준비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고대를 향해 교우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고대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뜻과 정성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7학년도 우리 학교는 역사상 유례없는 1천억이 넘는 기부금 대기록을 달성하여 미국처럼
사립대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고향 고려대학교를 떠나는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이러한 민족의 대학, 글로벌 대학 고려대학교에서 학업을 마친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아 21세기 중반이 되면 여러분의 모교 고려대학교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미래의 대학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는 고랑이의 기계를 가지고 전 세계를 무대로 자유, 정의, 진리의 정신과 고대인의 지성과 야성을 마음껏 펼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졸업하는 여러분을 보내면서 학교 스승이자 인생의 선배로서 그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지만 자식을 멀리 떠나보내는 어버이의 노심초사하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고대의 문을 나서는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도 개척하는 지성으로 문제를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임을 알고 개인이나 집단의 이기적 행동보다는 공손 사후의 신념으로 더 큰 사회적 선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여러분이 있기까지 도움을 준 부모님과 교수님, 선후배와 동기들, 그리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고향 고려대학교를 항상 기억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고려대학교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의 고향으로 이 자리에 굳게 서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아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꿈을 품었던 곳, 고려대학교를 떠나 미래의 꿈을 실현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갑시다. 새로 출발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멋진 미래가 펼쳐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